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What I wear in a week. 네, 제가 요즘 영어 공부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요즘 되게 바빠요. 맨날 외출을 해야 돼. 제가 원래 집순이라서 특별한 약속 잡지 않는 이상 평소에 잘 안 나가거든요. 화장도 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할까 말까인데 이번에 학원 등록하고 나서 진짜 매일매일 외출하게 됐어요. 학원에 거의 매일매일 가게 돼가지고 오늘도 영어 학원에 가야 될 텐데 뭐 여러분들이 평소에 제가 뭘 입는지 궁금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라. 이제 옷을 입어줘야 되는데 오늘은 뭘 입을까? 저는 보통 옷을 입을 때 그날 한 메이크업에 좀 매칭을 해서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약간 뭔가 누디한 핑크 같은 느낌이어서 이 핑크 계열에 좀 잘 어울리는 컬러로 선택을 해볼까 해요. 아, 그리고 제가 방금 이 오픈 프로덕트에서 물건을 받은 게 있어요. 같이 열어봅시다. 오늘 이 옷을 입고 나갈까? 오, 반팔 셔츠. 되게 특이하다. 이 넥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약간 물든 것 같은. 이 겨드랑이 쪽도 그래. 약간 접힌 그대로의 모양대로. 귀엽다. 그리고 바지. 제가 저번에도 오픈 프로덕트에서 청바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청바지 사이즈 정도 담아요. 이번엔 과연 맞을까? 오! 바지 너무 예뻐. 약간 은갈치 같은 그런 재질인데? 번쩍번쩍하게? 엄마 덥긴 할 것 같은데 한번 입어볼래요. 뭔가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약간 그렇지 않아? 아, 머리 자르고 싶어. 머리 단발로 자를까? 단발 충동이 요즘 또 다시 들고 있어요. 다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 통이 좀 넓어서 되게 편하네. 이 티도 되게 굉장히 귀엽고. 오늘 이거 입어야겠다. 신발은 이걸 신겠습니다. 이건데 반스 신발인데 남아공 갔을 때 구매했던 제품이에요. 귀엽죠? 이 백팩,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몸뚱이만한 백팩 멜컴이잖아요. 이건 제가 백팩 멜만한 것 중에 크고 편리한 가방이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밖에서 작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노트북도 들어가야 되고 제 소지품들과 넉넉한 수납 공간 그런 걸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가방이 이거밖에 없어서 항상 이걸 들고 다닙니다. 어떻게 지금 머리 당장 자르고 싶어요. 어떡할까? 참아야 할까? 지금 보시는 딱 이 기장 정도? 따라고 또 후회하겠지?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나가볼까 합니다. 오늘 선물해주신 더 오픈 프로덕트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전에 버블껌을 좀 사볼게요. 제가 버블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베트남에 버블껌이 없어요. 바일리톨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걸 발견하게 됐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It's not a bubblegum, right? It's not a bubblegum. 여기 내일 와. 지금 클래스 마치고 친구랑 좀 재밌게 수다를 떨었어요. 이제 클래스에 다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저희한테 혹시 19살 미만인 친구들 있냐고 미성년자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조그만한 여자애가 저한테 너 혹시 미성년자야?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고 자랑하고 싶었어. 이번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다른 테이블 친구랑도 막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애가 한 10달을 다녔대 학원에. 근데 17살이야. 근데 영어를 겁나 잘해. 악센트도 없어. 그냥 완전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하는데 되게 잘하더라. 아, 그리고 같은 테이블에서 이제 같이 막 이야기하던 어떤 남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끝나고서 우리 다 같이 뭐 마시러 갈래? 막 이랬거든. 근데 나는 드디어 이게 이제 친구를 만들 기회인가 해서 당연히 콜했는데 그 나머지 두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다 거절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빠져나왔습니다. Maybe next time 하면서 다음번에 진짜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Goodbye. Hi 여러분,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아, 지금 시간은 7시 아니다 6시 한 40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약간 핑키하게 메이크업 했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나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포멀하게 입을 생각이었는데 뭐 입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나 지금 시간 안 본데? 20분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이거 너무 좀 너무 순백의 신부가 되려나? 어 귀여운데?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파져 있습니다. 어 귀여운데? 어디 약간 결혼할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약간 귀신 같았네 지금.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칫 심심할 수 있는 패션에 제가 산 빈티지 벨트. 요거는 익스파이어드 더 진이고요. 그 위에 거는 뭐지? 모르겠어요. 되게 쫀쫀하고 앞버튼이 이렇게 버튼으로 돼 있어서 탁 하면은.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이런 링 이어링을 좀 즐겨 하고 있어서 링 이어링이랑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만들었던 목걸이 반지는 다 베트남에서 산 그런 실버 잼 스톤 링입니다. 신발! 신발은 이거 제가 첫 그 빈티지 쇼핑하울에서 소개했던 구두인데 이게 일본에서 만든 구두인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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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해요.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입고 이 가방은 제가 남아공 사서 빈티지 샵에서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막 휘뚜루마뚜루 막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좀 빡세요. 대사관을 가서 비자 문제 때문에 거기 대사관 갔다가 학원에서는 CC 클래스 또 7시에 소셜 클럽이 있고 제가 시도해보고 싶은 머리 스타일이 있는데 옮겨서 안 어울려. 귀신 산발 같아. 어렵구만. 어려워. 아침에 나가는 것도 어려워. 아무튼 오늘의 룩은 이렇고요. 좀 꾸질꾸질해 보이네 어제에 비해서. 화장을 안 한 탓인가? 어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안녕. 오늘 하루 힘들었다. 영어 학원에서 이렇게 영상 찍네요. 근데 저번에 만났던 친구들이 오늘 또 있는 거야. 그 남자 친구들이 다음 주 금요일날 학원에서 주최하는 그 파티가 있거든요. 디너 파티가. 거기에 너 올 거냐고. 아마 낄 수 있으면 한번 껴보게.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칩니다. 바이. 나도 팟팟입니다. 팟 머리 부산. 아, the party. Yeah. 아, 부산 though. 부산. I don't know. 부산. Yeah, maybe I can join. Do you buy the tickets? Not yet. If you buy the ticket, you can move there. So okay. Maybe tomorrow. Is it possible? I get the ticket tomorrow? I don't know the call that then. If you want to buy it, if you want to buy it. All right, then see you. See you later. All right, bye-bye. bye-bye. 좋아, 좋아. 티켓 찾고 올라가서 구매하래요. 당장 비싸질 수도 있다고 내일. 결국엔 티켓을 샀습니다. 내려왔을 때 이 친구 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겁먹었는데 없네. 재밌을 거겠지. 재밌을 거야. 안녕 여러분. 오늘도 외출을 할 겁니다. 학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만날 거예요. 왜냐면 혹시 여러분 냐오씨라고 아시나요? 유명 틱톡커이신데 저도 옛날에 이제 종종 틱톡을 했을 때 여러분도 아시겠죠? 결국엔 다 삭제했었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틱톡에 되게 빠져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베트남에 오셨다는 거예요. 호치민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웃핏은 시켜. 그냥 이렇게 입겠습니다. 이 아래 다 비틀려. 이 신발은 이걸 신을까 아니면 이걸 신을까 고민인데 제가 빈티지로 산 거. 이건 제가 남은 거에다 봤던 반스. 이럴 땐 하나씩 입어보면 진짜 뭔가 가죽이란 나라에 딱 잘 어울리고 이것도 되겠죠. 결국엔 최종적으로 그냥 탑으로 변경했습니다. 왜냐면 허리 이 잘록한 부분이 약간 위에 있거든요. 진짜 어정쩡한 기장의 크롭티를 입으면 완전 그냥 통짜 허리가 돼요. 약간 그 티셔츠는 살짝 좀 애매한 기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 탑으로 변경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다시 한번 이따가 집에서 봅시다.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미아오님과 함께 이제 저녁에 나가서 놀러 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저도 소셜 클럽이 하나 또 있기 때문에 이제 학원 갔다가 미아오님 만나서 놀러 나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위갱영이라는 브랜드 탑이고요. 이것도 함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빈티지샵에서 산 건데 목걸이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편해요. 집에서 입기도 편하고 얇고 딱 여기 이 나라 날씨에 안성맞춤인 바지라서 이건 H&M에서 샀어요. 근데 이따가 나갈 때는 좀 옷을 바꿔 입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편한 바지로 핫한 밤거리를 거닐 순 없잖아. 그래서 오늘 신을 신발은 요 레이크넨 컵죠. 쪼쪼쪼쪼 여러분 안녕. 이제 미아오님과 함께 나가서 놀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술을 잘 안 하시는 것 같길래 저는 술 없이는 잘 못 놀아요. 술을 막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제가 무려 지인이 두 개나 있어. 근데 아직도 한 번도 까지도 않았답니다. 하나는 핸드릭스고 하나는 요건데 제가 항상 가는 그 마켓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와인도 팔고 막 술도 많이 팔거든요. 제가 진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요걸 추천해주더라고. 밑에 뭐가 깔려있다. 보여요? 약간 보이지? 약간 무슨 찌꺼기 같은 게 있어. 근데 이게 약간 프루티한 그런 향이 나는 진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토닉이나 주스 탈 필요 없이 그냥 이걸로만 마셔도 되게 맛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핸드릭스는 이미 맛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꽁쳐놓고 이것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이름이 뭐야 근데? 브룩티스 호주 진이네요.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그렇게 추천을 하더라. 와인잔에다 보통 하겠습니다. 핸드릭스랑 그 진저에일 있잖아요. 토니버터 그거 타먹는 게 되게 맛있어. 아, 기대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여요? 이렇게 애플처럼 끊는 손잡이가 있네. 제가 왜 혼술을 안 하냐면 혼술을 하면 전 기분이 더 나빠지더라고요. 괜히 더 우울해지고 우울한 기분에 심취돼가지고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시도해보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오 멋있다. 약간 이건 코르크처럼 되는 건가 봐. 오! 오 냄새 진짜 좋아. 약간 오렌지. 오렌지 계열의 향이 나는데요? 꿀꿀꿀 따라보겠습니다. 향이 너무 좋다. 진짜 이거는 따로 뭘 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나중에 술 막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 술 맛 때문에 싫어하는 친구 초대해가지고 한 잔씩 누나 마시고 이러면 이렇게 색깔도 되게 예쁜 옐로우. 오 냄새 되게 좋아. 오 되게 맛있는데 짱쎄. 되게 달달해요. 맛있다. 여자들이 진짜 딱 좋아할 그 스타일인데 찔끔찔끔 두 모금 먹거든요. 슬 올라오네 열기가. 벌써 좀 개안된 느낌인데 조금 마시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리비아에 도착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한 달 여행 왔을 때 뱀 아저씨 있잖아요. 뱀 아저씨 또 봤어. 뭔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되게 반갑네. 그냥 이렇게 슥 지나가셨어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엔카운터가 있는 날이에요. 오늘은 아예 운동을 할 마음으로 탑은 무늬가 진짜 많았었는데 이거는 베트남에서 산 거예요. 바지도
베트남에서 구매를 한 건데 이거 되게 예뻐. 이거는 그 한국에서도 은꼬 셔링 레깅스라고 많이 유명한 그런 제품을 알고 있는데 가운데에 셔링이 들어가서 엉덩이 쉐입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옆에도 셔링이 들어갔어. 그걸 더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살짝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 두 피스만 입고 나가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저는 안 부담스러운데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것 같아서 셔츠를 입었는데, 셔츠가 어반 아웃피터즈에서 옛날에 구매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신발은 웨이트 할 거기 때문에 반스를 신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는 시험을 잘 마쳤고 설명드려야지 오늘의 아웃핏을. 오늘은 이미스 모자에다가,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자. 뭔가 색감 그 조합이 되게 좋아서 진짜 아무데나 착용할 수 있는. 그리고 목걸이는 저번이랑 똑같고, 티는 이것도 어반 아웃피터즈에서 옛날에 샀던 아시티고, 그리고 요거는 어디 거였더라? 이어질 거였지? 제가 자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은 반스. They appear friendly. Doesn't seem difficult, but I'm shy.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기록하기로 했으니까 오늘이 아마 7일째 되는 날인 것 같아요. 맞나요? 오늘 탑은 아웃피터즈. 밑에 치마는 제가 베트남에서 빈티지로 구매한 치마입니다. 그리고 목걸이는 아궁이가 전에 선물해줬던 잼인데 레드아이였나? 레드 멋이었는데 까먹었어. 오늘은 제가 건강검진을 하러 가는 날이에요. 기저 때문에 오늘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물 맞게 지금 거의 1시가 다 됐는데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서 꿀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뭔가 오늘은 약간 포멀한 느낌이 있으니까 포멀 맞나? 한 거 맞나? 제 기준 메리제인을 다시 신을까? 신발이 더 옵션이 더 뭐가 있는지 한번. 옵션이 별거 없네요. 그러면 오늘은 그냥 빵 신발을 신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은 또 제가 여기 와서 다 빈티지로만 사는 거야. 크로스백을 메고 가줄 건데 가죽이거든요? 오래된 가죽이라서 되게 딱딱해졌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기록하기가 처음에는 막 후딱하고 나가야 되는데 촬영을 해야 되니까 뭔가 겹치는 옷들이 없도록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떤 옷에 꽂히면 계속 입는 스타일이라서 쉴 수밖에 없거든요. 일주일에 최소 두 번은. 근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좀 다양한 옷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쉬지 않도록 노력을 좀 했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Christmas is coming. Roasting some chestnuts on the fire. Yeah, Christmas is coming. Yeah, celebration and surprises.